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안타 T라이더. 잘 파는 게 투자다. 유안타 증권. 안녕하십니까. 유안타증권 글로벌 투자연구센터의 이준석입니다. 작년 팬데믹 이후부터 증시의 강세에 이끌어 오다가 2월부터 기간 조정에 들어가고 저번 주인 3월 달 초부터 좀 시장의 변동성이 점차 커져가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원인은 최근 그 미 10년물 금리의 장기 금리의 상승과 그에 따른 변동성 한때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거에 대해서 차례차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주에 일단 시장에 대한 변동성 확대는 연준에 대한 좀 실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계속 저희가 보면은 장기 금리는 결국에 물가와 경기의 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경기가 팬데믹 이후에 계속 약해졌다가 최근에는 좀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요. 예, 물가 같은 경우도 저물가에서 좀 기저 효과로 인해서 좀 올라오는 상태라서 그 장기 금리에 대한 좀 상승 압박이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시장은 연준이 계속 완화적인 조치를 좀 이어져 주길 좀 바랬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지난 목요일에 파월 의장이 인터뷰에서는 결국 원론적인 답변에 좀 그치면서 시장의 변동성은 굉장히 확대된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장기 금리의 향방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판단할 거냐 봤을 때는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음 주에 열릴 3월 FOMC를 좀 주목하시면 되는데요. 그건 시장이 기대하는 단기채를 매도하고 장기채를 매수하면서 장기금리, 시장금리의 하락을 좀 유도해 줄수 있는 그런 전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좀 시행이나 언급만 해준다고 하더라도 금리 상승에 대한 압력은 좀 완화될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도 크게 얘기 없이 좀 넘어간다고 하면은 최소한 그 유가 같은 경우가 작년도에 마이너스 유가까지 갔었는데 그런 기저효과로 2분기에는 YOY 증감률이 70%까지 나오거든요. 이런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 5월 특히 2분기까지는 좀 이 상승 압력이 좀 부담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금리는 물가와 경기라고 그랬는데요. 현재 점차 물가에 대한 부담감에서 경기가 개선되는 쪽으로 시장의 관심은 좀 넘어갈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글로벌 PMI를 좀 판단해 보시면은요, 계속 확장세를 생산 부분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특징적인 게 최근에 그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게 여기 투입 가격이라든지 생산 가격의 상승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경기는 나머지 부분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태라서 다행히도 투입 원가가 올라가지만 이런 것들이 판매 가격으로 계속 전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그 미국의 경기 회복과 달러 강세가 결국엔 금리가 상승하는 것도 부담인데 여기에 더해서 달러 강세까지 이어지면서 신흥국의 자금 이탈 우려가 또 불거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미국의 달러 강세라는 것은 금리 상승도 있지만 타 국가 대비해서 미국의 경기에 대한 회복 속도가 좀 빠르다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예를 들어서 경기 부분에 봤을 때는 백신 보급 속도가 타 국가 전 세계 평균이 100명당 3.8명 정도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미국 보시면은 25.6명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인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더에다가 부양책까지 계속 진행이 되면서 경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타국보다는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특히 전주에 물가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OPEC-K에서 감산을 계속 유지하면서 추가로 급등하는 요인을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압박 요인이 있었고요. 이런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수급 부담, 특히 부양책에 대한 국채 발행, 그리고 금리의 단기 급등에 대한 수요 감소 이런 부분들이 겹쳐지면서 달러 강세와
금리 상승이 이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흥국 자금 이탈로 계속 우려되는 이유는 결국에는 각 선진국이라든지 그리고 신흥국 간에 좀 백신 보급 차이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소 편차를 발생하면서 이 속도의 순서가 좀 차이가 나는 것들이 좀 부담인 거고요.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은 작년 10월 달 이후로 계속 신흥국 주식에 자금이 들어왔던 것들이 2월 말 기준으로 자금 이탈이 좀 발생된 상태고요. 채권 쪽 시장에서도 지난주부터 자금 이탈이 좀 발생되는 것들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시장에 대해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시장이 조정이 오고 있는데요. 결국 실적이 깨져서 나오는 조정이냐 아니면 밸류에이션 조정이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라는 거는 결국에는 EPS와 그 밸류에이션의 퍼의 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EPS는 기업의 실적도 되지만 여기는 경기로 대응이 되고요. 퍼 같은 경우는 결국 할인율이겠죠. 예. 할인율에 의해서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수 있는데 내려가면은 이런 것들이 최근에 올라가면서 퍼가 좀 내려가는 상태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IT나 자동차, 뭐 소재 이런 주요 수출 상품들의 시크리컬 특성상 이런 EPS와 퍼가 역의 관계를 주로 형성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코스피 200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주황색 선이 EPS의 움직임인데 과거 18년도에 그 반도체 호황일 때 수준보다도 좀 낮은 수준에 있지만 밸류에이션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이런 것들이 최근 금리 상승을 제외하더라도 향후 경기 회복으로 좀 밸류에이션의 하향 조정이 조금은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은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기억하시겠지만 11년도부터 18년까지 꾸준히 EPS와 퍼가 계단식으로 이렇게 동시 상승했던 이런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트럼프의 감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 이익이 급증을 했고요. 주가는 계속 올랐지만 퍼는 좀 내려갔지만 지금 상태에서 같이 전 세계 증시가 밸류에이션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미국 S&P 500 기준으로 이익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좀 회복한 수준이라서 한국 증시 대비해서는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약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그 결국에는 주식의 섹터나 주식을 선택을 할 때 다 기업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경제 상황이 좀 어느 상황에 있냐 이런 것들이 좀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자료는 피델리티 자산운용에서 꾸준히 업데이트하면서 나오는 자료인데요. 1분기 비즈니스 사이클을 좀 분석해 본 결과 현재 상태는 중국은 초기 회복기에서 제일 앞서가고 있는 상태고요. 미국이 그 다음을 따르고 나머지 국가들이 줄줄이 회복 구간에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의 그 국채금리 이전에 저희 설 연휴 때 보시면은 15금리 상승에 따라서 또 증시의 변동성이 높아져 있던 것들이 있는데요. 미중 무역 분쟁이나 달러 강세 이런 걸 떠나서라도 중국 같은 경우는 경기 상황을 봤을 때 무조건 완화적으로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 미국 같은 경우도 꾸준히 계속 사이클을 앞당겨서 리드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왜 부양책을 쓰냐라고 봤을 때는 미국의 그 GDP의 구성을 봤을 때 70%가 소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소비는 결국에 가계에 소득이 있어야 그 소비가 유지가 되는 건데요. 지금 실업률이 좀 높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낮아질 때까지는 정부의 재정을 통해서 가계의 소득을 이전시키고 그걸 통해서 소비를 좀 받치겠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그런 상황 때문에 재정 정책을 좀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 1년간 뭐 백신이 계속 접종이 정상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경제 활동은 굉장히 정상화로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조정기로 좀 판단은 되고 있는데요. 향후 물가보다는 경기가 더 빠르게 확장한다는 좀 인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그 밸류에이션 조정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주식을 여기서 선택을 한다고 그러면은 고밸류 업종보다는 밸류에이션이 좀 낮은 섹터, 그리고 현재 그 비즈니스 사이클에 맞는 섹터를 좀 선택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중장기로 길게 봤을 때는 그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려면은 결국에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나 기업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는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실제 이익이 개선이 확인되는 그런 업체들,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는요, 상대적으로 저희 최고 기술 보유국이 대부분이 이제 미국이긴 한데, 그래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IT라든지 소재 나노 쪽으로는 꽤 경쟁력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쪽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선도 기업들이 시장을 리드하면서 투자를 계속 진행하고 R&D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쪽에 있는 밸류체인들은 단기적으로는 밸류에이션이 좀 높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꾸준히 기업의 실적이나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밸류의 대표적인 금융업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요. 여기는 앞에서 비즈니스 사이클을 말씀드렸지만 이 장표는 피델리티에서 앞서 1962년도부터 16년도까지 미국의 섹터를 기준으로 각 그 경기의 회복 단계, 그리고 중기 단계, 레이트 사이클, 그리고 리세션 이런 구간에 어느 섹터가 좀 아웃퍼폼을 보였냐라고 좀 분석을 한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 강했던 업종들이 국내에도 계속 다 있었습니다. 예, IT, 산업재, 뭐 소재,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부동산 뭐 각국이 다 난리죠. 중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도 이런 상황이 있고요. 근데 여기 모든 업종들 중에 가장 밸류에이션이 못 올랐던 업종이 특히 한국의 금융업종이 있습니다. 금융업종의 대표적인 게 은행이 있을 텐데요. 은행 업종 같은 경우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정부의 규제라든지 경기 둔화에 대한 뭐 충당금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 이익은 꾸준히 상승했는데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하나도 못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 좀 밸류에이션 조정을 받더라도 이런 업종은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시장에서도 이런 저밸류 업종들 위주로는 시장의 조정을 받고 있지만 매기는 계속 쌓이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은행 업종은 이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는 환경에서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는데요. 장단기 금리 확대라는 건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의 차인데요. 단기 금리는 정부, 즉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로 관리를 하는 거고요. 장기 금리는 미국내 10년물처럼 시장금리인데요. 아직까지는 기존은 정부에서 단기금리는 낮게 유지하고 시장에 대한 금리는 경기나 물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차가 확대되는 구간에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은행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자산은 대출이라고 하는데 대출은 보통 주택담보대출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대출의 기간, 즉 듀레이션이 한 20년 정도 되고 실제 부채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은행 입장에서 그게 이제 예금인데요. 예금은 실제 뭐 1년 이상 은행에 정기예금 하시는 분이 요즘 없잖아요. 워낙 저금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0.5년 이렇게 되다 보면은 비용, 예금은 굉장히 싸게 유지가 되는데 장기로 대출 나가는 금리는 높게 형성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형태로 수익성이 좀 많이 증가하는 형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융업종은 중기나 그 이후의 사이클에서는 추가 수익은 내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좀 한번 체크해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는 성장이 기대가 큰 고밸류 업종인 한국에 좀 IT 업종이 있는데요. IT 업종이 워낙 최근에 보시면은 EPS 증가폭도 잘 나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단, IT 업종이 시장과 마찬가지로 밸류에이션이 과거 평균 대비해서 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라서 단기 밸류 부담은 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과 같이 좀 변동성이 계속 증가하는 구간에서 저희가 그래도 시장에 참여했을 때 좀 어떠한 방법으로 좀 대응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는데요. 변동성 장세에서는 이런 레버리지 ETF를 활용해서 좀 현금을 보유하면서 시장을 대응하는 게 좀 어떤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레버리지 펀드는 쉽게 말해서 지수가 있으면은 뭐 IT 지수가 있으면은 이게 두 배의 흐름을 좀 쫓아가다 보니까 실제 저희가 이 레버리지 펀드에 자금을 산다고 하면은 투자 자금의 50%의 투입만으로도 그러니까 베타 1의 효과를 좀 얻을 수가 있는데요. 나머지 남는 50%의 현금을 활용해서 향후 시장에 대해서 대응에 좀 활용하는 방법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섹터 ETF나 테마 ETF를 투자할 때는 저희가 단순히 뭐 반도체, 배터리, 코스닥 150 뭐 이런 지수형은 그나마 상관없지만 이런 것들을 할 때 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 이 ETF의 편입 종목들은 다 각각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ETF를 투자할 때도 이 편입 종목이 각각 무엇이 포함되어 있고 이게 비중은 어떻게 되고 실제 이 기업들의 전망치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밸류에이션 어떤지 이런까지 좀 세세하게 판단을 하면서 좀 대응을 하는 게 좀 바람직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같은 그 종합을 해드리면은 현재 그 한국 증시보다 미국 증시가 같은 밸류에이션 조정을 받더라도 이익의 증가폭이나 수준이 더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예시입니다. 뭐 국내 ETF 기준으로 타이거 S&P 500을 추정한 레버리지 펀드를 한 주력 핵심 자산을 40%를 가져가고요. 물론 뭐 아크 인베스트나 뭐 혁신 기업들의 조정이 나스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이런 것들도 좀 비중을 싣고 특히 앞에서 보았던 섹터 로테이션 상황에 따라서 뭐 은행주라든지 IT라든지 이런 것들을 섞어서 좀 운영을 하는 운영의 묘를 좀 발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장의 변동성이 많이 높아지든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그 IT나 이런 혁신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많이 완화가 되고 재차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이러한 그 수익률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실제로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계속 저희는 경기나 뭐 물가, 금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변동성이 높은 이유는 뭐 금리가 올랐다라고 해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쉽게 생각하시면은 경기 같은 지표는 PMI 지표나 이런 것들은 한 달에 한 번 저희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기업 이익은 물론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나 이런 것들을 매주 업데이트는 하지만 실제 발표하는 것들은 3개월에 한 번 발표하고요. 저희가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는 금리는 매일매일 시시각각 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동이 심해지면서 증시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것들을 잠시 이 원인이나 그 앞으로 일어날 결과에 대해서 좀 냉정한 판단을 하시면서 현명한 시장 판단을 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안타 티레이더. 잘 파는 게 투자다. 유안타 증권.